귓속만 하는 것 같은데? 나 걱정은 된 김상욱이야. 준비했던 펀치. 매미킴 TV 구독, 좋아요는 그 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미킴 TV의 매미특공대입니다. 저는 파이트 연구소 김동현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AFC에서 경기했던 선수들의 그래플링을 한번 분석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짓수 파이터 최한기 관장이 모셨습니다. 일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최한기입니다. 고영승 선수인데요. 같이 내려갔다가 먼저 올라온 최한기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블랙벨트시죠? 네, 블랙벨트시죠. 아, 네. 블랙벨트 몇 단 혹시? 블랙벨트 지금 2단이죠, 2단. 그리고 오늘 옆에 이번에 AFC에서 멋지게 경기를 한 세 선수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셋이 같이 모인 이유는 서로 우리 동갑 친구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친구가 뭐라는 게 제일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모신 거니까 혼내고 혼내고 당근 줄 건 당근 주고 채찍질 채찍질 강하게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나볼 경기는 AFC 16에서 김상욱 선수 경기를 볼 건데, 김상욱 선수가 강철 부대에 출연하고 진짜 인지도가 한 100배 올라갔어요. 어찌 보면 부담감, 이 중압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경기인데, 사실 좀 칭찬하고 싶은 거, 일단은 코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경기를 했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 코뼈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가 태클 들어가다 이렇게 맞았지, 상대 배에다가. 아우. 이렇게. 사실 이번 경기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 제가 정말 약하게 보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 저는 저렇게 못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이런 다음 경기를 위한 초석. 아, 그걸 몰랐네. 네. 파이터계 제갈량인가? 팀 공격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제 앞 경기였는데 선생님 못 보겠다고 그냥 계속 시합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기고 나서 상욱이 응원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시합장 가서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좀 심한데. 진짜 이거 혼나야 되는 게 이렇게 한번 혼나보면 다음에 판정 가면 이기다 하다가 야 이거 또 시합 또 리브할 때 겁나 갈굼당하겠다 KO 되나오는 거야. 아, 맞습니다. KO 돼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5경기 코메인 매치. 어우, 코메인 매치 강철 부대 힘입니다. 상대 전적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마추어 4승 2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 2018년. 아, 이게 여기서 하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 자, 여기서 지금. 자, 강철 부대. 와, 옆에는 요즘에 데스타 육준서 대원이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충원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우, 야, 이거 행운이었어. 자, 지금 엄청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이 장면 밖에 밧다리 같이 걸어서 네. 체중을 실어서 넘기는 거죠. 한 번에 마운트까지. 네, 아우, 너무 좋아요. 사실 여기 넘어졌을 때 마운트까지 타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전략이었나요? 아,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타격이 전략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엉겹게 돼가지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머리를 가운데 두면 이 사람이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 저도 그걸 아는데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러잖아. 거리가 벌어지면 또 이제 아, 왜 케이지로 왔을까? 아. 하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송아 지금 귓속만 하는 거 같은데. 귓속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걱정은 된 김상욱이야.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얘기한 거 같아요. 아, 왠지 싸움이 걸 거야. 지금 잠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아니. 아, 신기하게 얼음판처럼 사람이 기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이마운트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영차. 네. 야, 코인 올라가듯이 올라갔어요. 영차 영차 올라갔어요. 지금 근데 둘 다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네. 둘 다 올라간 겁니다. 아, 동시에. 네. 등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자, 많은 분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김상욱 상위에서 아 여기서는 난 진짜 결정적인 실수야. 이 포인트가 너무 없었어.
잘못 돌면 아, 이거 진짜 이거 봐. 이거는 아, 이거 잠깐 보세요. 이거 내가 진짜 얘기할 거 얘기해야 돼. 마운트 하잖아요, 마운트. 첫 번째 얘기할 게 마운트 할 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일로 칠 거면 머리를 열로 봐야 돼. 일로 칠 거면 머리를 열로 봐야 돼.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머리가 이쪽 내가 눌러져 있어. 여기서 절로 칠 수가 없어. 그잖아. 여기서 브릿지 어떻게 쳐? 아, 해봐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여길 보다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로 치는지 내가 방어가 안 돼.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심판도 굉장히 지루해져서 스탠딩을 시키진 못하지만 뭔가가 나한테 큰 포인트가 안 오는 느낌이 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밀면서 놓는 순간 때리려 때 이 사람 브릿지 바로 치거든, 100%. 그렇지, 이럴 때 당황한다고. 그러면 나도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어차피 머리 컨트롤 안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왼쪽 아니 오른쪽을 칠 거를 100% 내가 못 막으니까 백을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하잖아. 놓자. 한 대 더 때리면 파고 있지. 한 대, 두 대 맞추고 돌잖아. 그럼 돌게 해준 다음에 백을 내가 이제 준비, 여기 바로 이 훅을 빨리 걸어서 백을 가야지. 그래서 백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요거랑 요게 붙어가지고 세우잖아. 그럼 내가 불리해져. 내가 붕 떠서 앞으로 뒤로 뛰거나 이 사람 엉덩이 들면 내가 앞으로 날아가. 그럴 땐 그래서 여기서 요 손을 잡고 발을 차려고 하지 말고 누우면 돼, 앞으로. 앞으로 누우면 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안 된다고 다시. 그리고 너 혼날 게 너무 많아. 여기가 지금 케이지라고 쳐? 그럼 케이지에 발 대려고 이 사람이 오잖아, 이렇게. 케이지에 밀고 빵 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차면은 내가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럴 때는 이 다리가 오지 못하게 머리를 최대한 밀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케이지를 밀잖아. 이쪽 다리 가지고 이렇게 차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일로 와줘야 돼, 이렇게. 야, 이제 경기 시간 1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너 강연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 자, 일단은 봐보세요. 보세요. 이거 봐봐. 마운트 어렵게 타놓고선 이러면 또 경기 양상이 잘못 달라져. 잘한 사람은 하체 잡혀가지고 끝날 수도 있어. 이 포인트 하나가 경기를 진짜 180도 바꿔준다고. 지금 다리 잡히려고 할 때 목 잡아, 목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 좋아. 힘을 못 쓰게. 좋았어, 이거. 노리면서 풀마운트를 뺏기긴 했는데 다시 찰싹같이 달라붙으면서 경기 그라운드로. 아, 이건 뭐 괜찮아. 괜찮아. 빨리 훅 걸어야지. 훅 안 걸 거면은. 괜찮아요. 자, 여기 팔이랑 같이 잡았기 때문에. 아, 근데 자세가 너무 불안정해. 아, 너무 앞으로 너무 불안정해. 아, 앞으로 떨어지잖아. 저는 안 된다고. 이거 떨어지지 100%. 넘어갔어. 자, 이 기술 유수상 선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욱이가 시합 끝나고 통이 많이 왔다길래. 두통? 예, 펀치를 많이 맞았나? 경기를 한번 다시 봤는데 아, 여기구나. 왜? 넘어지면서 머리를 한번 셀프로 찧어가지고. 케이지에 박았습니다. 케이지에 살짝 박았어. 다리만 어설프게 걸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한테 뭐 애정이 있고 이렇게 혼나야 나도 그런 각성을 받아서 성장했듯이 이런 경기에 혼나서 다음 경기에 더 화끈하게. 사람들 화끈한 걸 좋아하잖아. 나도 안타까워. 왜 화끈한 걸 좋아하지?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합니다. 준비했던 펀치.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아, 여기서 이 케이지가 뒤에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거 얘기했던 거 또 당했어. 근데 이건 좋았어. 너가 이 뼈가 무거워가지고 체중이 잘 실리는 거야. 정말 되게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이거 봐, 이거 내가 이걸 두 개 잡으니까 자꾸 저게 되는 거야. 저렇게 앞으로 숙인 애들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 이성화가 지금 타격이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오늘 김상호 선수를 주네요. 채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자, 안면 오른쪽 방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지체를 합니다. 손목사 됐어. 때려. 오른손 꽂아 때려. 끝났다. 이거 끝난 건데. 노리고 있습니다. 됐어. 저 잡히면 힘 빠져. 지금 자, 뒤에서 들어가는데요. 팔 저 다리 빼면 안 돼. 안면을 허용하더라도 손목 꽉 잡고 있습니다. 저럴 때는 얼굴 잡히잖아. 여기만 땡기는 거야. 그냥 어설프게 때린 척 하는 거야. 저기 겨드랑이 잡힌다니까. 이거 잡았지. 이거 잡았잖아. 그럼 여기서 때리면 막잖아, 이 사람. 근데 이렇게 때리면 이거 잡잖아. 봐봐. 이 글러브 입고 이 사람은 요거 놓치면 맞기 때문에 무방비라서 없던 힘이 생겨. 희한하게. 이게 진짜 안 빠져. 시합 때 요거 빼다가 힘 다 빼. 진짜 힘들게. 그 뺐잖아. 그럼 보통 여기 잡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땡겨 때려주는 거야. 해봐. 막아봐. 그럼 어차피 심판 알고 있어. 때려. 이거 어차피 이거 케이 못 시킨다니까? 여기 툭 때려주는 거야. 때려주다가 툭 때리다가 다시 툭. 한 번씩 툭. 얼른 빼주고. 근데 너 이거 잡혔잖아. 빼놓고 또 여기 이렇게 때려 잡혀줘. 그럼 힘 다 빠져서 안 하게 되거든. 제발 계단에 손 놓지 마. 그렇지, 위에 때리는 거 좋아. 그래, 위에 계속 해. 한 척 해. 그렇지.
또다시 손목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네. 후속타를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마운트 가야지 발빼고 마운트 그렇지 됐어 네. 잠깐만 틈이 나도 이송화도 지금 압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 설마 앞몸 앞목 보게 해야 돼 아 이거 봐봐 아까 말한 거죠 이러면서 경기가 또 달라지는 거 어쨌든 뭐 아직 3경기 네 번째 프로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워 나가는 거 어때 처음부터 배불러 그지 제발 그 대신 다음에는 성장한 모습 보여줘야지 아 이것도 위험한 거잖아 이거는 네가 안 당해도 심판이나 관중으로 하여금 얘가 이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준 거야 하체를 잡힌 순간 안 당해도 주면 안 된다니까 포인트 뺏기는 거야 어떤 마음이었어 이때? 아 이거 얼굴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지난번에 강연을 했죠 이거 경기 직전에 리뷰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앉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말한다고 되면 그거는 뭐 로버트지 근데 그거를 나도 솔직히 이거는 코치로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난주 가르쳤는데 왜 못해? 선수 탓을 할 수 없는 거야 말한다고 어떻게 다 해 이 몸에 익숙해가지고 계속 내가 시켜주는 게 내 역할이잖아 며칠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다음 6개월 1년 뒤에는 네가 달라져 있어야지 근데 사실 그때도 못하면 그것도 내 잘못인 것 같아 내 잘못이야 제 잘못입니다 아니, 아니 제 겁니다 내가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거는 내가 제가 잘못입니다 너 몸에 습득이 안 되겠구만 내 잘못이야 아 저 죄송합니다 내가 혼나지 아이고 저를 때리지 마. 내가. 아니, 김상욱이 저게 시합 때 못하게 한 내 잘못이지, 내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 너무 친하고 가깝고 애정하니까 너무 잘해서 너무 기분 좋아서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졌어 봐. 아무 말 안 해. 그냥, 이렇게 하지. 이겼지만, 여기서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 친구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웃으면서 혼내는 거니까 너무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너 잘대로 하는 거고 아, 맞습니다. 너가 화끈해줘야 사람들이 너 더 응원하고 너한테 챔피언 기회가 오고 성장하는 거고 나도 아쉬워 나도 그래프로서 종합격 튀기는 하필 화끈해야 되지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말 들 때 있지만 그게 시대고 나도 그 화끈한 걸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춰야 돼 더 잘되고 성공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각을 해서 각성해서 다음 경기에 진짜 화끈하게 각오 한번 하고 전 경기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각오해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아! 알겠습니다 김상욱 선수 다음 경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김성원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